2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물매와 조약돌만으로 블레셋의 강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맡긴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도움되는 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사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혀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재빨리 몸을 피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요나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왕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싶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내일 왕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왕이 저를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만약 왕이 화를 내시면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사울이 물었어요. 다윗이 왜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는 화살 세 발을 쏘며 하인에게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요나단이 하인을 돌려보내자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울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평안히 가게.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자며 헤어졌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